상을 받게 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요즘 코로나로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힘든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특히나 광주 전남 지역에 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준과 역량을 높이는 건 역시 한전의 사회적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으로서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컨 나주는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하고 광주 전남의 청년 예술가들을 구원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주 원도심 안에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시작했고요. 인형극, 팝아트, 국악, 도자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면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기가 세상을 밝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금을 기부하고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지만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전은 앞으로도 기업과 예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